네, 이렇게 해서 이음새 부분도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 이제 주전자의 이제 볼트 부분, 움직이 주전자 손잡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볼트 부분과 이음새를 주전자에다가 고정시켜준 피스 부분들을 이제 만들면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도 모두 기본 형태를 실린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을 한16 정도로만 줄까요? 큰 볼트 하나하고 작은 볼트 3개, 2개네요. 작은 볼트 2개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요. 에디트 모드에서 페이스를 선택을 하고, 볼트가 뭐 이렇게 다리 부분이 그렇게 길진 않네요.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익스트루드 하고, 다시 익스트루드 하고, 이렇게 하나 있고, 작은 것들 만들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해주고요. 볼트 부분이 만들어졌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작은 볼트들은 크기를 좀 줄이고요. 서브리그에 서페이스를 적용을 해주고, 자, 이거 생각하면 이제 볼트 머리가 좀 둥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뭐 둥근머리 볼트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치에 고정을 시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심어줄까요? 숙소지를 눌러서 카피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뻣뻣한 것 같으니까 보텍스를 잡고, 프로포셔널 에디팅 모드에서 다시
스캔은 5입니다. 여기를 누르고 이거 편집을 좀 해줄게. 표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쪽도. 자, 이렇게 표면에 붙은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얘들도 아까처럼. 얘들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조인트를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요. 반대쪽으로 넘겨줄게요. 하고 스케일을 지금 X축이 아까도 같은 방법이었는데 마이너스 0, 아니 0.0 이상인데 마이너스 X로 넘어가면은 반대로 넘어가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로테이션 쪽에 값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로테이션을 초기화를 시켜줄게요 다시 지워주고요 얘네가 로테이션이 다음에 Shift D로 해서 카피해주고 지금 한 거는 이제 위치 값과 회전 그리고 크기를 컨트롤 A를 누르면은 그거를 초기화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거든요.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할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주전자를 완성했네요. 모델링을. 디테일한 모델링은 한 43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더 말하면서 하게 됐고. 더한 10분 안에 하려고 했는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어렸을 때 학교에서 봤던 그 주전자
뜸을 봤던 그 주전자랑 비슷한 주전자를 모델링, 블렌더로 모델링 해봤네요. 이렇게 빼놔서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렌더링을 하면은 별거 없이 나올 거예요. 라이팅과 이제 뭐 배터리를 주고 라이팅을 주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갖고 해보도록 하죠. 지금 간단하게 이 라이트를 손으로 바꾸고 스카이를 적용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주전자를 만드는 폴리곤 모델링으로 주전자를 만드는 걸 해봤습니다.